아, 여기다 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또 한 자리 있다. 들어갈 수 있으려나? 될라나? 모나코 디 바바리야. 야, 야. 나, 네. 스트리트. 아, 오케이. This. Perché sosta autogrilla è dopo confine? Dopo confine. Dopo confine. Okay. 15 minuti è qua e dopo 30 minuti, no? Aspetta, no? Adesso 15 minuti. Parto. Adesso 15 minuti. Adesso partono. No. 기사님들은 4시간 운전하면 45분을 무조건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45분을 한 번에 쉴 것이냐, 15분, 30분 나눠서 쉴 것이냐인데, 여기서 15분 쉬면 우리 휴게소에서는 30분만 쉬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리고 가면서 들릴 휴게소, 이런 것들 전략적인 체크 좀. 나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도착해서, 막 10분, 15분 차이로 퇴근 시간 걸려버리면 1시간씩 지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나올 때는 좀 여유롭게 나오더라도. 있으려나? 지금 아, 문 닫았을 것 같은데. FC 바이에른 뮌헨,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 김민재 선수가 이적했죠. 원래 나폴리에 있을 때는 나폴리에 간 적이 없어. 근데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다니까? 뮌헨에 온 김에 한번 가봐야지. 가보자고. 김민재야? 어, 김민재 아니지? 리얼 스틸 같은데, 그지? 어. 김민재 아니지? 어. 문 닫았을 것 같아. 음악도 하고. 어, 한쪽에서는 음악. 한쪽에서는 김민재의 나라답게 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이야, 대체? 어? 이렇게 잔잔한 음악과 함께 김민재의 혼을 잇는다? 오, 파이브가이즈가 생겼어? 오, 논란의 파이브가이즈가 독일 뮌헨에도 생겼대. 미국 자본, 미제, 어? 자본주의, 뭐, 공격적으로 마케팅 들어오나 보네. 유럽에 많이 생기네. FC 바이에른 스토어, 불은 켜져 있는데. 여기 유럽인데, 얘네들 8시 칼같이 문 닫을 것 같거든요. 제발, 살짝만 열려 있어라. 어? 잠깐만 볼게. 3분만 볼게, 3분만. 아, 안에 불 꺼졌다. 불 꺼졌어요. 바이에른 뮌헨. 민재야! 민재야, 형 왔다! 네, 민재 퇴근했네요. 오늘 스위스 일정을 마무리하고 뮌헨으로 와 있습니다. 내일 프라하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여행이 거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타이밍이라 힘이 좀 빠지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 프라하 가서 갈비찜 먹으면 체력 회복. 프라하 가서 갈비찜 먹겠습니다. 이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냐? 이런 진기한 광경을 또 보게 되네. 그대로 싣고 가는 건가 본데? 갖고 가자. 이거 깔리면 죽겠다. 도망가. 오, 안정적이야. 어, 좋아. 저거 하나 했으니까 가나? 아, 이거 껴갖고 가나 보다. 도킹 하나 보다. 오호. 안 보이지 않아? 감으로 들어가나? 대박. 와, 이게 기술이지. 안 보고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 How can you put the without the sight? How? 레이스카. 야? 우후, 어딜 가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다 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체코에 있습니다. 아우, 저기는 짐 많은가 보다. 저거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유럽의 휴게소는 사실 엄청 막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쉴만한 거, 먹을만한 거 있는 휴게소 찾는 것도 하나의 일이거든요. 여기는 국경 넘어오면 맥도날드 있는 데나 멈추는 거예요. 저기 편의점도 있고 화장실도 무료고. 법적으로 쉬어야 돼서 왔는데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좋았어. 어, 요즘 보이스카우트 잼버리가 난리인데 여기도 있네요. 원래 영국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폭염에 잼버리 하러 왔다가, 보이스카우트 하러 왔다가 미흡으로 엄청 크게 혼났잖아요, 그죠? 여기 와 있네. 어, 여기도 약간 보이스카우트 시즌인가? 아람단 요거 딱 맞춰놓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하네. 그게 사회성이나 뭐 이런 거 기르는데 도움이 되나? 사실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화배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대장이 설명해 주신 거 네. 내용대로 또 다 구경하는 거 재밌었고. 아, 감사합니다. 아까 진짜 설명을 너무 막힘없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매번 많이 배웁니다. 저한테 배우지 마세요. 다큐멘터리에서 배우세요. 저 다큐멘터리 보고 배운 거니까. 아, 이제 체코 사람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오니까.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여행이 훨씬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다 많아. 더위가 한풀 꺾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이거 좀 앉아서 쉬자. 사람들한테는 자유시간을 주고 저는 좀 쉽니다. 쉽지 않네. 쉽지 않아. 하늘이 너무 맑아서 계속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구름이 원래는 비구름인데 오늘 비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원래 비 계속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번 달보다 더 많아졌어. 더 가득 찼다. 시작한다. 손을 치기 조심하세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저것만 바라볼 수 있을까. 참 잘 만들었다. 프라하 천문시계탑. 저는 천문시계탑보다 저 사람들 보는 게 더 신기해요. 천문시계탑 쇼는 많이 봤어도 이런 쇼는 또 보기가 쉽지 않다고. 그죠? 끝났습니다. 띠링 소리. 듣기 좋은 종소리.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문시계탑 지나서 까르교까지만 가면 오늘 퇴근입니다. 오늘 코젤다크랑 족발 먹어야지. 아, 퇴근에 가까워지는 점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여기 끝나면 퇴근이에요. 이런 야시장은 그룹으로 나오는 거죠. 그룹으로. 근데 이거 공장에서 만든 것 같은데? 트램 오기 전까지만 구경 좀 해야겠다. 와, 근데 400코로나면 너무 비싸다. 저게 뭔데 국자 하나가 25,000원이나 해? 별로 없다. 별거 없다. 그냥 고춧가루 살 걸 그랬나? 신라면 유통기한이 다 돼서 그런 건지 11.2코로나 800원? 700원 정도 하네요. 김치면 더 비싸네 오히려. 아, 파리 말고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파리에서 산 게 아쉽네. 여기 프라하에 위치한 한인마트입니다.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다 있어.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먹어줘야 돼. 날씨가 너무 좋다. 비 온다 그랬었는데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다 보니까 제일 맛있는 건 폴레뇨요. 로스트 포크니. 얘네도 나중에 벨 이런 문화를 도입하지 않을까요? 얘네들은 그 벨을 약간 개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입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서로 서빙을 하는데 네. 벨을 누른다고 오면 내가 하인이냐 중이냐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야. One lost company is Glenno. Glenno and Wings and two coaches. That. 그 사람들은 원래는 패키지만 다니던 사람들이 와갖고 자유여행 하다가 뭔가 막혀. 그럼 난 전화해. 근데 그것도 가서 처리를 해줘. 그러니까 이 여행의 장점이 그거야. 이런 것도 못 먹어. 그냥 뭐 커피 한잔 마시고 갈게요. 사진 찍고 갈게요. 5분 주고 10분 주고 이런단 말이야. 네. 그 사람들 사진 찍고 출발해야 돼. 네. 근데 우리는 뭐 자유롭게 6시간이든 7시간이든 보내시다가 네. 일 있으면 전화해라. 뭔 사고가 터지거나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라. 네. 내가 가주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도 아예 못해. 그럼 내가 이제 시내 곳곳을 같이 다니면서 네. 설명해주고 여기는 뭐다. 어떻게 생겨났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지. 패키지만 다녔던 어른들이 좋아하지. 저 치킨은 우리나라 치킨이랑 거의 비슷한 양념치킨이고 요게 체코식 족발 꼴레뇨. 어우 야무지게 좋다 오늘. 야 고생했다. 아 형님 고생했습니다. 라스트라비. 아 이거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보내줘야겠다. 사람들 저기 하라고. 야외에서 먹기 딱 좋다고 네. 단톡방에 딱 카톡 보내줘야 돼. 네. 먹어봐. 라스트라비예요 이게? 라스트라비라고 건배? 체코 사람들 말로 건배. 그거 먹어봐. 윙 먹어봐. 네. 여기서 칼로 잘라서 갖고 가서 먹고 싶은 만큼 잘라 먹으면 돼. 어렵지 않지? 아유 얼마나 달면 어렵고 있냐. 맛있게 떠는다. 땡큐. 이 젤라또는 원래 이탈리아에서만 먹다가 프라하에서도 먹어보니까 맛있네.
요만큼에 이거 맛 두 개 해갖고 4.9유로 7,000원 대박이죠. 근데 젤라또 단점은 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젤라또 먹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보다 더 비싸다 이게. 동유럽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런 군것질거리는 조금 비싸기는 해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저렴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여기 프라하에 오면 제일 많이 먹는 게 갈비찜. 한인마트에서 갈비찜 양념 같은 것도 세일해서 팔고, 어제 보셨던 것처럼 라면이나 이런 거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은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그럼 여기서 갈비찜 양념을 사, 마트에 가서 갈비를 사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제약 조건이 조금 있죠. 뭐 조리를 할 도구가 필요한 건데 저는 조리할 도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갈비를 좀 사다가 갈비찜 해 먹을 겁니다. 네, 가보자고. 프라하 시내에도 마트는 있는데 엄청 큰 마트는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팔라디움이라고 하는 백화점 지하에 있는 알베르트 정도? 저는 조금 더 큰 쇼핑몰을 갈 겁니다. 안델이라고 하는 여기 있어요. 안델. 뭐 체코어로 천사, 엔젤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쇼핑몰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너무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막 시원하고 이런 23번 트램 이거 한 칸짜리 이거 하면 몇 명이나 타겠어. 근데 23번은 다행히도 안델을 안 가요. 나는 저 뒤에 최신형 트램 9번을 탈 겁니다. 여기도 쇼핑몰이긴 한데 저 여기보다 안델을 더 선호합니다.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장소기도 합니다. 시장 벌써 열렸잖아. 딱 이런 것만 봐도 느낌 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피자 콜로세움, 콜로세움까지 있잖아. 여기 있어 주잖아. 이 안에가 쇼핑센터고요. 쇼핑몰도 있고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쇼핑몰입니다. 제가 또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이 시장에서 제가 뭘 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신선식품은 마트에서 사야 된다 주의여가지고 이런 데서 구매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데 나오면 현지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 엿볼 수 있다라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전통 시장들. 근데 바가지가 되게 심해요. 저런 과일 같은 거 원래 마트에서 사면 1kg에 3유로 하는데 여기서 엄청 비싸게 팔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뭘 파는지, 이 시장에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잘 팔리는 게 뭔지 볼 수 있어요. 이거 빵으로 맞으면 죽겄다 야. 저 앞에 KFC 건물이 다 쇼핑몰이에요. 저 뒤로 들어가면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프라하 오면은 거의 뭐 프라하 올 때마다 한 번은 꼭 들리는 그런 장소예요. 뭐야 리코더? 너 초등학교 때 리코더 잘 불었었는데. 저기 영화관도 있고 데카트론이라고 하는 뭐 캠핑 아무튼 다 있어 다. 이런 신식 문물이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올드 트램보다 저 뒤에 있는 신축 건축물이 훨씬 좋아요.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서울 살아야 되나? 유럽 오면 구시가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급 테스코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아서 좀 편하네. 지금 아주 깜짝 놀랐죠? 야 체코에 이런 데가 있었어? 나 이런 거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자기기 매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체중계가 있을 텐데 몸무게 재러 왔는데 여기서 살이 얼마나 빠졌나 이러면서 체중계를 찾고 있습니다. 체중계 시연하는 척 하면서 몸무게 재는 게 제 하나의 꿈수인데 없네. 갤럭시 플립5 바로 나왔네. 갤럭시 폴드5 얼마야? 200만원이 넘어?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 갤럭시 워치 6도 나왔네요. 60만원. 너무 비싸. 망고 하나에 1000원? 1200원? 하네요. 이거 후속 해먹어야겠다. 망고. 계란 한 판에 80코루나. 요즘 환율이 좀 올라서 코루나가 60원 하더라고요. 60 곱하면 되니까 6848, 4800원. 계란 30개에 4800원. 싸네. 그거보다 고기를 찾아야지. 코너는 고기 코너가 제일 시원하다. 시원시원이요. 닭 엉덩이살이에요. 엉덩이살 킬로그램당 79코로나래요. 세일 들어가서 대박이죠. 그런 거 다리 가슴살이 얘는 좀 비싸고 엉덩이살 싸더라고. 그래서 닭볶음탕 양념 있으면 닭볶음탕도 해먹을 수 있는. 이게 소갈비살 킬로당 200코로나. 12,000원? 킬로당 12,000원? 그러면 한 1kg 해먹으면 되나? 빼고 요 갈비찜 하나당 7,000원씩이에요.
600g에 7,000원. 그러니까 두 개 1.3kg 해가지고 14,000원. 체코 물가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살을 싹 발라내가지고 갈비찜 양념 있잖아요. 이게 제 보물창고인데 뭐 고춧가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에서 산 갈비찜 양념, 소갈비 양념.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얘랑 얘랑 마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야, 갈비 은근히 양이 많네요. 이게 1.2kg 산 건데 갈비가 집히는 만큼 이만큼. 이거 만원어치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한번 삶아가지고 소스 넣어서 갈비찜 해먹겠습니다.